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오늘은 현재 이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가속화, 온라인 상점들의 매출 폭등, 그리고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까지 전부 비대면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산업의 성장만이 아닌 기존 제조업의 메커니즘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체 라인이 로봇에서 AI 로봇으로 완전 무인화로 바뀌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건설 전체 현장이 로봇으로 대체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군인도 로봇, 그리고 무인항공체로 전면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자동차도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코로나 이후 자동화 시스템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의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요. 요즘 마켓에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공유경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주의해야 될 테마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딜리버리 업체들이 주방을 공유하는 것, 공유 주방이라고 하죠. 이게 한참 유행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어야만 투자 행위에 있어서 미래를 보는 산업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산업의 변화를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뒤처지는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상황을 요약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이제 확산 중인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거의 둔화되고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조금 유지되고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보인 한국마저도 돌발 변수로 인해서 확진자 증가세가 재개될 가능성을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요. 한국마저도 이런데 아마 외국은 얼마나 더 오래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뭐 컨설팅 회사인 어느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봤더니 코로나가 초기 아웃브레이크 상황을 지나서 향후 12개월 동안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향후 12개월 동안 3회 정도의 재확산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한국에 이어서 유럽, 미국 경제 봉쇄가 일부 해제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재부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도 경제 회복이 많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서 마켓 전체를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변수들 그리고 산업의 흐름의 이동은 그때그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